승희쌤의 영상 수업 워드플레스로 지난 시간에 메뉴까지 구성을 다 한 걸 가지고 내부 페이지를 좀 만들고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려고 하는 강좌는 일단 꾸미기로 로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정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설치할 건데요. 한글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 또 내가 직접 폰트를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했던 글을 복사하는 두플리케이트, 쇼코드 플러그인, 쇼코드를 위젯에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포스트를 썼을 때 그 포스트 오더, 순서 바꾸는 이런 플러그인을 설치해 볼게요. 자, 우리가 위젯도 편집할 건데요. 위젯은 하단에 뜨는 이런 메뉴 구성을 우리가 위젯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구성을. 그리고 여기 내부, 세부 페이지도 한번 고쳐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완성되어 있는 페이지도 수정하고 아니면 새로운 포트폴리오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완성이 다 되면 이 원페이지랑 위로 가기 버튼은 별도로 하나를 한번 강좌를 찍어 볼까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완성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예요. 로고도 좀 바꿔주고요. 문장도 좀 바꿔줘서 이게 이제 홈인데요. About은 여기 이제 나를 소개하는 About 페이지가 여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내려보면 여기 About이죠. 자, 서비스를 누르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서비스와 여기 화살표를 눌렀을 때 위로 간다든가, 자, 스킬을 누르면 나의 스킬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표현과 또 위로 가서 포트폴리오 했더니 포트폴리오 구성,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 이런 페이지라든가 비디오 페이지, 그리고 컨택,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젯까지 완성하려고 한 페이지입니다. 원페이지 구성인데요. 얘를 쭉 내려보면 이렇게 디자인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페이지를 한번 완성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페이지는 이 모습인데요. 꾸미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꾸미기 버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꾸미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떴습니다. 자, 일단 테마는 카페나 테마를 쓰고 있고요. 사이트 정보부터 볼게요. 이게 제목이에요. 요 위에 뜨는. 여기는 저는 쓰고 싶은 제목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입니다. 요거는 저는 이제 파인어플이라고 썼고 그 부제목도 써볼게요. 자, 그리고 발행하기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의 페이지가 발행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저는 닷톰에서 지금 무료 계정을 쓰고 있는 페이지로 여러분께 연습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제가 파인애플 오늘도 맑음이라고 썼던 그게 제목으로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꾸미기를 마저 해볼게요. 자, 사이트 정보에서 사이트 아이콘은요. 이게 바로 512512 픽셀의 아이콘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모바일 앱에서도 보여주고요. 여기 북마크 아이콘 요것도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옆에 아이콘 몬스터에서 아이콘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이콘몬스터.com에서요. 요 사이트죠. 예쁜 아이콘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많은 디자인을 해줘도 좋고 여러분의 컨텐츠하고 맞는 아이콘이 있다면 뭐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 턴테이블을 돌리는 듯한 이 아이콘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를 하나 할 건데요. 하나는 PNG를 저장할 거고 하나는 SVG를 저장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크기를 512512 사이즈로 바꿔서 꾸미기에 넣어줄게요. 즉 앱에, 즉 모바일 화면에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렀을 때 뜨는 아이콘 디자인을 설정하려는 거예요. 자, 먼저 PNG에서 일단은 로고로 쓰여질 거라 요 정도 I agree 동의해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요거는 로고 디자인으로 쓸 겁니다. 저는 이제 웹앱 수업하고 있는 이곳에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로고라고 저장을 하나를 할 거고요. 그리고 SVG 파일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SVG 파일은요 벡터 이미지 파일입니다. SVG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고라고 해서
SVG 파일을 다운로드 했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수정을 할 거예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실행해 볼게요. SVG 파일은요, 웹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에서 인식하는 벡터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을 디자인하거나 앱을 디자인할 때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 벡터 이미지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다운로드 하는 동안 꾸미기에서 로고를 좀 바꿔볼게요. 자, 옆에서 이미지 섹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로고입니다. 삭제를 하고 이미지를 올릴 겁니다. 자, 파일을 업로드 할게요. 좀 전에 저는 웹앱에다가 요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업로드를 했어요. 이미지 선택, 그리고 발행하기를 눌러주면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프리로더는요, 페이지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로딩되는 그런 이미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가 실행됐어요. 파일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제가 웹앱에 만들었던 SVG 파일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쬐끔하네요. 512, 512 사이즈로 만들 거거든요. 아트보드 툴을 누릅니다. 아트보드. 아트보드를 위드스, 자, 링크를 걸고 여기 위에 위드스 하이트를 512 해주면 이만치 이렇게 커졌어요. 자, 이제 아무 툴이나 누르면 이렇게 전체 빠져나오고요. 자, 아이콘을 Alt Shift를 눌러서 가운데부터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요거를 사용해 볼게요. 자, 저장을 할 겁니다. Save for Web, 웹용 저장을 하는데 확장자를 PNG로 투명하게 하게 되면은 얘가 앱 아이콘으로 사용할 때 얘가 투명해져서 검정색 검정색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흰색 배경으로 저장을 해서 웹에 올릴 거예요. 자, 제가 작업하고 있는 웹앱에 로고 PNG 512라고 숫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사이트 정보에 사이트 아이콘, 파일 업로드하기, 파일 선택으로 좀 전에 만들었던 512를 업로드를 해서 선택을 했어요. 자, 발행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꾸미기에 봤더니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홈화면 바로가기를 누르면 이 아이콘이 홈화면에 만들어져요. 잘 됐을까요? 만약에 반대로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아이콘을 흰색으로 만들 거예요.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얘를 export save for web 할 건데 배경을 깜장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배경을 깜장색으로 저장을 하나를 했고요. 이번에는 512 블랙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블랙.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바꿀 겁니다. 새로 업로드를 할게요. 로고 512 블랙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선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발행하기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나름 재밌네요. 전 이번엔 이렇게 바꿔놔 볼게요.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트 정보를 이렇게 꾸며봤던 걸 한번 꾸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페이지에 로고와 그 다음에 팝이콘 그리고 타이틀까지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플러그인을 좀 설치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중에 새로 추가하기 버튼으로 한글 폰트를 좀 쓰고 싶어요. 자, 우리 열쇠말에 직접 입력하십시오. 한글 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워드프레스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설치할게요. 설치가 끝나면 반드시 활성화까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활성화하기를 했고요. 좋습니다. 요거는 무시할게요. 어디 있냐면요. 설정에 갔더니만 로켓 폰트가 있네요. 자, 로켓 폰트를 지금은 폰트 패밀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영문 폰트, 기본 폰트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폰트를 예를 들면 제주 한라산이라는 걸 한번 바꿔볼게요. 저장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제주 한라산 폰트인 거예요. 전체가 다 바뀐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건 좀 너무 가동력이 떨어지니 노트산스로 바꾸겠습니다. 저장.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예쁘게 노트산스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엔 이어서 직접 내가 폰트를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폰트 설정을 하나 하고 싶어요. 자, 플러그인에 새로 추가하기로 검색합니다. 옆에서 폰트라고 그냥 검색을 해볼게요. 폰트.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걸 요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Use any font, custom font upload. 직접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설치하기. 그리고 활성화하기. 자, any font는 여기 만들어졌네요. 바로. Use any font 버튼 눌러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지금요. 프리로 사용하는 건 한 개의 폰트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라도 한번 써봅시다. 이게 보니까 only single font라고 뜨고 있죠. generate free 생성된 키를 verify 눌러서 만들어줬고요. 업로드 폰트로. 저는 TVN의 즐거운 이야기체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add font 눌러서 파일을 선택하는데요. 저는 여기 즐거운 이야기체 볼드체를 하나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때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을 명시해줘야 돼요. 폰트 네임을. 요걸 안 해주게 되면 오류 뜹니다. 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업로드가 되면서 이게 지금 few minute base 좀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게 업로드가 되면서 컨버트까지 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요게 지금 설치가 됐고요. 자, 어사인 폰트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어사인 폰트 버튼 누르고 셀렉트 폰트가 폰트 네임입니다. TBN이라고 하는 폰트 네임은 헤드라인 1번, 2번, 3번 한 요정도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사인 폰트 요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홈페이지인데요. 새로 고침 했더니만 여기 폰트가 바뀐 걸 알 수 있죠.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폰트 바꾸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글을 쓸 때 재빠르게 사용하는 쇼코드 플러그인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그래요. 자, 플러그인에 가서 새로 추가하기로 열쇠말에 쇼코드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쇼코드. 그랬더니 요 가장 인기 있는 워드프레스 쇼코드 플러그인 얘를 설치해 볼게요. 쇼코드 얼티메이트라고 한 요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자, 활성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쇼코드. 자, 쇼코드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봤더니만 이런 것들을 단순 아주 손쉽게 버튼 한번 클릭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헤딩과 즉 제목과 글, 탭 모양,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형태, 아코디언, 디바이더, 스페이스, 빈 공간, 하이라이트, 라벨. 요거는 뭐 일종의 그 문구 넣어줄 때, 그 다음에 여기 강조글, 그 다음에 뭐 드롭캡. 요건 이제 시작 글자를 동그랗게 만든다는 얘기죠. 두 달락, 컬럼, 리스트, 버튼, 서비스, 박스, 노트, 익스팬드, 즉 글이 넘쳤을 때 모아를 이용해서 확장, 라이트박스, 툴팁,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비메오나 오디오나 비디오를 링크를 걸 수 있고요. 테이블이나 그 다음에 뭐 메뉴라든가 서브페이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글맵, 이미지 캐러셀, 이미지 슬라이더, 갤러리, 포스트글, 더미 텍스트, 더미 이미지, 애니메이션 텍스트, 메타 데이터, 그리고 포스트 데이터, 템플릿도 만들어지네요. QR코드도 생성되고요. 스케줄까지 만들어내는 쇼코드를 우리가 설치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엔 이어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메인 페이지나 아니면 서브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하단에 뜨는 여기 위젯을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그거는 관리자 페이지 외모에 있습니다. 외모에 위젯을 가게 되면 현재 검색하기 최신글, 최신 댓글 이런 위젯들이 있는데요. 최신글 위젯 지울 거고요. 최신 댓글도 지우고 보관함도 지우고 카테고리도 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를 만들었거든요.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해보면 우리가 서브 페이지 한번 눌러볼게요. 어바웃 페이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서치와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를 만들 거냐면 페이지를 슉 왔을 때 여기에 이제 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QR코드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타는 좀 삭제하겠습니다. 지우기를 하고요. 사용자 정의 HTML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HTML 넣을 거고요. 내용은 웹 어드레스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웹, 제가 이걸 좀 복사를 해갈게요. 여기다 좀 넣을 건데요. 어드레스. 자, 이 상태만 그냥 저장을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그냥 나란히 페이지가 표현됩니다. HTML 문서화를 시켜야겠죠.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단락을 바꾸는 PR 태그. 아니, BR, 브레이크 라인. 자, BR 태그를 페이지마다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줄은 바뀌었어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네요. 센터 태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CENTER 센터라고 하는 걸 시작과 끝으로 태그를 닫아줘야겠죠? 저 뒤에 가서 뒤는 브레이크 라인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 자, 저장을 했고요. 새로 고침 해보면 브레이크 라인 줄 바꿈이 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왕이면 이 어드레스를 클릭했을 때 홈페이지로 가고 이 전화번호는요 모바일에서 클릭하면 자동 전화 관리가 됩니다. 여기 이메일을 클릭했을 땐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번 보내보는 태그를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넣을 겁니다. 어드레스를 여기를 자 앵커 href 내가 가고자 하는 주소는 http://. 웹 주소를 넣는 거죠. 저는 요 웹 주소를 넣을게요. 주소 이름을. 그래서 그 주소를 복사를 했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다운표가 안 닫혔네요. 앵커 href. 자, 여기도 주소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완성을 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앵커 태그가 닫혀야죠. 자, 이렇게 한번 보기 좋게 정렬을 해서 한번 보여줘 볼까요? 자, 보세요. 어드레스, 앵커, 이것도 좀 엔터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앵커 href 이 텍스트에 가고자 하는 주소입니다 라고 하고 앵커 태그가 닫힌 거예요. 저장 한번 하고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클릭하면 웹페이지가 링크가 걸리죠. 뒤에 여기 슬롯이 하나는 빼야겠네요. 예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메일을 보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앵커 메일 to라고 하는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내고자 하는 메일 주소를 이 주소예요. 1위로 메일을 to 보내겠다라고 하는 태그죠. 메일 to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앵커의 닫힘은 글자 뒤에 닫혀줘야겠죠? 자,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저장, 새로 고침. 자, 우리 서비스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링크가 걸렸고요. 메일 투, 여기 메일 보내는 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 메일 대화 상자를 띄워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일 보내는 것까지 완성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QR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 QR은 연락처 QR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위젯도 쇼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추가 플러그인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중에 새로 추가하기. 자, 여기다가 쇼코드라고 다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쇼코드. 사용했던 것 중에 요겁니다. 쇼코드 위젯. 쇼코드를 위젯에서 쓰겠다. 지금 설치하기 누르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활성화하기.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외모에 위젯을 가게 되면 이쪽에 쇼코드 위젯이라는 게 생겼어요. 짜잔. 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위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젯 가기 단축키가 안 떠요. 자, 메인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뭐 연습하는 페이지에서 코드를 하나 생성해서 그 코드를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어디서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를 페이지 편집하기를 들어가서 메인 저 맨 뒤에 가서 십자 버튼을 하나 누를 건데 여기에는 쇼코드가 안 보이네요. 그럴 땐 모두 탐색하기. 이 모두 탐색하기는 왼쪽에 있는 블럭 추가하기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페이지에 대한 것들 이것저것 넣는 것들을 한번 익혀봤었고요. 오늘은 위젯 중에 숏코드, 아까 플러그인 설치했잖아요. 여기 대괄호를 눌러서 코드를 넣을 건데 QR코드를 넣겠습니다. 데이터가 바로 QR코드로 생성될 데이터요. 저는 제 연락처를 넣었고요. 타이틀에는 뭐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200도 뭐 나쁘진 않지만 조금만 줄일게요. 한 150. 나머지 정렬을 센터, 가운데 정렬. 검정색으로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라이브 형태로 한번 봐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마음에 들어요. 인서트 쇼코드 했을 때 쇼코드가 생성이 됐고요. 얘를 쓱 긁어서 컨트롤 C. 아까 위젯의 쇼코드 컨텐츠에 컨트롤 V. 저장하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페이지에 가서 이번엔 스킬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QR까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플러그인 설치를 조금 몇 개만 더 해볼까 싶은데요. 플러그인 중에서 글을 갖다가 재배치해주는 포스트 오더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새로 추가하기 버튼 누르고 검색하겠습니다. 포스트 오더. 글을 오더. 내가 재배치를 해줄 수 있는 건데요. 포스트 타입 오더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해볼게요. 활성화. 자, 활성화가 됐고요. 볼게요. 포트폴리오에 가게 되면 이렇게 리오더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자, 리오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자,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페이지 구성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중에 얘를 갖다가 여기 우둔 스탬프라고 하는 얘를 요 제일 위로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요. 고쳐보겠습니다. 자, 우둔 스탬프. 얘를 드래그해서 제일 위로 올렸습니다. 자,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 버렸어요. 페이지가 다르게 구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 이상한데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아래로 내려가졌어요. 그 이유는 이 글이 현재 썸네일이 66%를 차지해라 했기 때문에 3번이었던 얘가 위로 올라가진 거예요. 그거는 자, 클릭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스트를 클릭해 들어가서 포스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글 편집하기에 갔을 때 자, 여기 하단에
타이틀에 대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프리퍼런스가 있는데요. 썸네일 이미지 사이즈를 33%를 주잖아요. 이렇게 물론 100%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제 홈페이지를 저장 안 하고 나갈게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를 갔더니만 이렇게 순서가 달라졌죠. 자, 포트폴리오 가볼게요. 얘가 1번, 2번. 얘가 와이드한 거였고 얘는 좀 정사각 형태였으니까 1번, 2번, 3번이 배치가 되네요. 포스트 오더를 이용하고 썸네일의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어요. 플러그인 한 개 더 설치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 중에 나는 사용하는 포스터를 자꾸 복사해서 쓰고 싶어요. 그게 바로 듀플리케이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요. 플러그인 새로 추가하기 검색해 봅니다. 듀플리케이트 글을 복사하는 거죠. 듀플리케이트 검색을 했더니만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요스트 글 복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기 아니요 요거 말고 듀플리케이트 페이지 요거 설치해 보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페이지 설치 그리고 활성화를 했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트폴리오 갔을 때 요렇게 글 위로 마우스를 오버시키면 듀플리케이트라고 떠요. 그쵸? 제가 이번엔 스무스 스톤 얘를 듀플리케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무스 스톤이 바로 위로 이렇게 바로 만들어졌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발행하기까지 해줘야 완전하게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하기. 자, 스무스 스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편집이 됐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 해보게 되면 얘가 한 개가, 요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글 페이지를 들어가서 직접 수정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직접 올리는 방법, 그리고 각자 페이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시 다 수정하는 걸 강좌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꾸미기로 로고를 바꾸고, 그리고 글꼴을 바꿔주는 플러그인과 또한 업로드에서 사용하는 폰트 플러그인, 그리고 글을 복사하는 플러그인, 쇼코드, 쇼코드 사용 위젯, 포스트 오더, 위젯 편집까지 이렇게 한번 완성해 봤고요. 다음 시간엔 세부 페이지 수정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좌에서는 원페이지와 바로가기 버튼, 요거는 반응하는 미디어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